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사는 강결입니다. 일곱 명이 영원히 우리 일곱 명은 아우. 영원히 하나야.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오늘 마지막 녹화네요. 마지막 녹화. 그러니까요. 아, 네. 아, 적당히 해주는 거 너무한다. 여자 이만큼 아니 잘못 에리는 그냥 러닝맨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좀 곱게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아유, 뭐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왔어. 아, 아침부터 기분이 꿀꿀해가지고. 꿀꿀하더라.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침부터 기분 이상하지 않지? 자, 모두 아시다시피 오늘은 이제 강계리 씨와의 마지막 녹화 날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계리가 저희 녹화할 때 2주 전부터 이렇게 뭐 예, 따로따로 차에 타고 막 얘기를 네,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정말로 계리가 진짜 웬만하면은 저희가 막 뭐 얘기를 하겠는데 계린 진짜 인생을 걸고 있는 그 자기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거는 진짜 우리로서는 너무 아쉽고 진짜 그렇지만 진짜 개리의 말대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그 정도로 얘기를 들어보면 아 개리를 위해서 보내주는 네, 그러면 개리형 VJ도 같이 나가는 건가요? 개리형 VJ도 같이 나가는 건가요? 그게 또 진짜 슬프다. 아, 진짜? 형 어디 있어? 아, 야 너 그거 안 나와? 너는 결혼식 축의금도 아직 못 드렸는데. 야, 야 아직도? 야 애가 태어났다 애가. 야 애가 근데 너는 무조건 드리겠어. 너도 진짜 너도 계산 아니고 나 오늘 무조건 드리겠어. 와 인간성. 아, 자 오늘은 계리 씨 마지막 녹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별 녹화를 해야 되나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네. 이제 7년 동안 함께했던 강계리 씨를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오늘 준비한 것은 헤어지지 못하는 러닝맨, 떠나가지 못하는 계리. 집을 지금 예. 막 줬던 거 뺏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지금 뭐 커플 오고 그러는 건가요? 지금 계리 씨는 녹화 시간을 3시로 알고 있고 현재 여기서 50m 떨어진 작업실에서 곡 작업을 네.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러닝맨은 오늘 그곳에 깜짝 방문해서 히든 미션에 히든 미션에 히든 미션에 성공하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무슨 미션을 하나요? 히든 미션이요? 전체 레이스가 끝나는 동안 계리 씨에게 들키지 않고 각자 계리를 추억할 수 있는 물건 한 가지씩을 훔치면 됩니다. 한 가지씩을 훔치면 됩니다. 훔치라고요? 아니 지금 이별하는데 훔치라고 아, 도둑질을 하라는 거예요? 네, 단 본인보다 앞서 성공한 사람의 것보다 부피가 커야 합니다. 부피가. 네가 처음 고르는 사람이 중요하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치껏 가져가시면 됩니다. 눈치 게임이구나. 아 근데 누가 훔쳤는지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